혹시 몰라요. 나중에 뮤직비디오 때 처위보이가 저분은 이길 수 있는 가슴을 만들어가지. What the fuck? What's up? Hello to the world. 오, 오늘 텐션 좋은데요? 스미마셍. 진짜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처위보이가 지금 배탈이 났답니다. 지금 거의 한 일주일째예요. 아, 뭐 똥에서 건더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아니 그런 말은 너무 더럽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컷. 오케이 어쨌든 처비보이가 몸이 커가지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되게 약한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다 주워 먹고 이러니까 배탈이 네. 나죠. 그러니까 어제도 배 아프다 해서 먹지 말라 하니까 이렇게 또 초콜릿이나 먹고 하니까 또 아프고. 그러니까 아유.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지. 오케이 처비 걱정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티스트 누군지 바로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위즈 칼리파. 진짜 저도 위즈 칼리파 좋아해요. 위즈 칼리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저는 이 분을 좋아해 지면서 담배를 더 폈어요. 담배랑 무슨 상관인가요? 위드를 할 수 없으니까 No drug, man. 오케이. 근데 우리가 옛날에 위즈 칼리파 노래를 했다가 이 잘렸어요. 맞아. 잘려가지고 위즈랑 우리는 안 맞는 건가 싶었는데 이번에 한번 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노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위즈 칼리파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죠. 위키 타임. Let's have a 위키 타임. Yeah. 제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즈 칼리파 본명은 카메론 지브릴 토마스 라고 하네요. 아예 관련 없는 이름이네. 그리고 이분이 1987년 9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스테이지 네임은 위즈 칼리파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이분도 아메리칸 래퍼, 싱어, 송라이터, 그리고 액터. 액터 이 영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이거 위즈 칼리파가 나온 영화 봤거든요. 근데 진짜 개재미없어요. Captain Kirk and I feel like you like Dr. Spock and this bitch right here is like Darth Vader. 절대 보지 마세요. 위즈는 연기 좀 하나요? 아니요, 그 담배 연기밖에 안 나더라고요. 거의 뭐 네, 생활 연기네요. 진짜로, 그래서 절대 보지 마시고 아무튼 그리고 이분이 저는 잘 몰랐는데 데뷔를 되게 일찍 했어요. 2006년에 Show and Prove라는 앨범으로 데뷔를 했는데 아무도 아마 모를 거예요. 잘 모르실 건데 그래서 싹 넘겨 뛰어가지고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Black and Yellow로 Atlantic Records에서 데뷔 싱글로 Black and Yellow를 했죠. 그쵸? 오케이. 그게 이게 빌보드 핫 100에 이게 넘버 원으로 딱 된 노래예요. 첫 번째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유명한 노래가 또 하나 있죠. Fast and Furious. 그쵸. 여기 사운드 트랙으로 See You Again을 찰리 푸스와 함께. It's been a long day.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이렇게 막히네요. 이게 2015년도 3월에 나왔는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12주간 빌보드 핫 100에서 넘버원을 계속 기록했대요. 저 퇴근 시간에 아직도 See You Again을 들으면서 퇴근해요. 그쵸, 좋은 노래죠. 너무 좋은 노래인데. 오케이. 그리고 또 좀 궁금한 사실, 아니 신기한 사실을 보면은 이분의 부모님들이 밀리터리에서 서브를 해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 젊은이랑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랑 일본에서도 있었대요. 아우.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에서 정착을 해서 살았는데 이분이 원래 태어나신 곳은 미노트, 노스 다코다라고 합니다. 네. 다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실은 오늘 좀 처음 알았는데 신기하네요. 아마 그래서 위즈 칼리파가 처음 나왔을 때 솔직히 신선했잖아요, 되게. 그렇죠. 저는 그런 느낌이 여러 다국가의 문화를 접한 그런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좋아하는 래퍼고 요새까지도 정말 좋은 활동 보여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위키타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뮤직비디오 이름이 뭐죠? 오늘 뮤직비디오는 위즈 칼리파의 FRFR Free Free?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는 아마 제가 노래를 들어봤는데 네. For Real의 약자인 것 같아요. For Real. For Real. 그리고 Featuring Lil Skies. Lil Skies. Lil Skies도 제가 좋아하는 요새 좋아해진 아티스트인데 나 다음에 한번 Lil Skies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리액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음악 들어보면서 얘기 나눠야겠죠. Yeah, mate. Lit Action. Taylor Gang.
Wiz Khalifa, Lil Skies, Cole Bennett, Barbie. 여기 이분 영상 찍은 게 되게 이쁘게 찍더라고요. 와우. For real, for real. For real. 오, 이분. 오, 어쨌든 좋은데요? 그쵸. 우! Rolling a pounce a day. 아, 잠깐만. 이거. Yeah. 여기 그 grocery store인데 yeah. 여기서 담배를 이렇게 대마초를 이렇게 피고 계시네요. 어, 뭐 이분 영상 중에 솔직히 대마초 안 피면서 나온 영상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외국은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제가 외국에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는데 이런 장면을 못 봤어요. 중국은 백화점에서도 펴요. 중국은 호텔 그 뭐야? 호텔 yeah. 거기서도 피더라고. 로비에서도 피더라고. 와, 이거 뭐 문화 차이니까. 와, 오케이. Let's get it. Walkie-talkie. Overdose. 전반적인 모습은 마켓에서만 찍었네요. 네. For real, for real. 네, 네. For real, for real. Woo. Ear to ear. 귀여운데? 내가 뭐예요, 왜요? 눈이 살짝 풀리셨는데? 라텍스 장갑을. 어, 위생관념이 철저하시네요. 와우. 어때요, 레스카이? 좋죠? 약간 어린 남성의 목소리 들리는 것 같고. 잠깐만! 방금 보셨어요? 나 이거 집중, 노래 집중하느라 못 봤어요. 뭐라 봤어요? 다시 보시죠. 뭐야, 갑자기? 와, 댐! 와우. 감각 있는 뮤직비디오예요. 그렇죠. 제가 말했잖아요. 잘 찍는다. 아주 감각 있습니다. 어, 저의 뮤비도 언젠가 한번. 우리 뮤비 기대해 주세요. 요런 스타일로. 그때는 처비 보이스 찌찌로. 아! No god. 오케이. 가 봅시다. 예. I'm gonna cup and I saw it in the lady. 근데 리스카이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 전 목소리가 잘생겼네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와우! What the... 왜 패는 거지? 크리스탈 클리어! Air the air! For real, for real. 에, 왜 이거를 N워드라 가지고 그러니까, 하면 못 하겠는데. 아까 중간에 한 거 같은데 끝 잘라 주세요. 백 포 릴. 캐시 포 릴. 애스 포 릴. 와우. 훅이 되게 중독적이죠. 네. 근데 부를 수는 없는. 아, 진짜로. 아 stay ballin. 와우. Real for real. 저는 요 그 뮤비에서 뒤에 yeah. 이렇게 블러가 되는 효과들이 더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인물만 놔두고 뒤에가 그 네. 자동차 빨리 달리면 보이는 네,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딱 몰입 이렇게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준 것 같고 또 위즈 칼리파가 지금 래핑 자체가 막 몽환적이었어. 딱 그 위즈 칼리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네.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와우. 그리고 표정도 막 너무 해피해 보여서 맞아. 아까 너무 귀여웠어. 맞아. 이렇게 침침해서 Real the real. Real the real. 어. 좋아요. Yeah. 뮤지컬 몸이 좋아졌다. 그니까. 아. For real, for real. 네, 네, 네. 아, 저 마트 가고 싶네요. 저도. 너무 재밌어 보이는 마트인데? 오. 오, 야, 이 아저씨 너무 불쌍해. 사장님 아니야?
맨. 난 핀 줄 알았어. 그니까. 콜 베넷. 이분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콜 베넷 잘 찍어요, 진짜. 유명한 사람들 많이 찍고. 와우. 테일러 갱! 테일러 갱. Sean Taylor in the building. 저쪽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테일러 갱에? 저는 다 예상하고. 자연, 자연, 자연. 오케이. 오늘 위즈 칼리파의 FRFR featuring Liz Skies. 바로 듣고 왔는데 어땠어요, 노래 하나? For real, for real. That song's for real, for real. For real. 그 분명히 앞에 뭐가 있었는데, 너무 따라하고 싶은데 못 따라해요. 저희는 따라할 수 없는 훅인데, 정말 훅이 캐치해서 좋았고, 저는 항상 말하지만, 오토튠 러버로서 정말 좋은 곡입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쓰인 오토튠은 항상 러버. 위즈 칼리파도 이제 오토튠을 즐겨 쓰는 아티스트 중에 가장 오토튠을 잘 쓰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 아닐까요? 그 위즈 칼리파가 오피셜한 그런 정보는 아닌데 그 옛날부터 그 팝을 되게 많이 들었대요. 그냥 TV 틀어놓고 MTV 틀어놓고 막 잠들고 막 그러면서 랩보다는 팝? 네, 팝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게 이제 위즈 칼리파 멜로디나 그런 거에 영향을 엄청 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샨 테일러도 이제 지금 곡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 샨 테일러 좀 장르가 여러 장르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항상 힙합이 아니더라도 저는 한국 올드 그런 뭐라 그래 컨트리 노래 엄청 좋아하고 락도 좋아하고 저는 국한되지 않습니다. 포스트 말론 자체도 원래는 그쵸. 랩도 좋아하지만 컨트리 음악도 좋아했고 여러 가지 장르를 믹스해가지고 진짜 좋은 노래 만들잖아요. 네. 뭐 사실 요새 뭐 장르를 국한 짓는다는 게 그것만큼 되게 어리석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 위즈 칼리파 노래 자체는 솔직히 위즈 칼리파가 옛날부터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뮤직을 보여줘서 좋았고 뭐 가사 같은 경우에는 위즈 칼리파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딥하게 쓰기보다 약간 트렌디하고 리드미컬하게 쓰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뭐 그냥 돈 얘기랑 뭐 자기는 그런 거? 스모킹 있잖아요. 당연히 스모킹 얘기도 하고 네, 스모킹, 롤링. 롤링 빠지면 위즈 칼리파 노래라고 할 수 없죠. 맞아요. 오늘 그래서 위즈 칼리파 너무 즐겁게 들었고 저 릴 스카이즈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들어봤는데 굉장히 뭐 외모도 외모고 그런 개성도 있지만 래핑이 약간 소녀, 보이 같은 목소리에다가 거의 다 오토튠까지 잘 입혀서 진짜 좋은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저는 그 요새 막 릴 달리는 그 래퍼들 욕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저는 릴 스카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뮤직비디오 감각적이었죠 갑자기. 네. 처비보이 안돼 안돼. 혹시 몰라요 나중에 뮤직비디오 때 처비보이가 저분을 이길 수 있는 가슴을 만들어가지. What the fuck? 네 오케이. 너무 많이 나갔다. 죄송해요. 또 악플 달리겠네. 네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거 사랑으로 알고 저희는 항상 keep going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멘트 날려주시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subscribe, and alarm me to the world and to the universe. 오케이. 그럼 오늘 이렇게 간단히 위즈 칼리파의 노래를 들어보면서 여러분과 인사 나눴고 다음에도 더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For real, for real. 앞에도 하시지 그래요. No. 오케이. 그럼 외쳐보죠. Lit Action!